비특이적 엔티티 퍼즐? 공략법을 찾아 엔티티를 모두 제거하세요? 퍼즐인데 엔티티를 잡아야 된다는 점이 특이하네. 오우. 스테이지의 모든 엔티티를 제거할 경우 스테이지가 클리어. 간혹 무적 몬스터가 있는데 아 이런 경우에는 몬스터의 맵 이탈 유도나 몬스터의 특성을 이용해야 된다. 발광 효과가 있는 몬스터는 무적이고 일부 스테이지에서는 주민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큰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오우. 퍼즐맵 치고는 무슨 장비가 RPG인데요. 어떤 느낌일지 일단 한번 보자. 철구역 엔티티 그냥 좀비. 그냥 좀비였습니다. 클리어 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아 이런 느낌이구만. 그냥 전투? 자 다음 목운동 30회 몇 회? 주민이 무적인데? 이게 뭔 소리지? 이제 좀 퍼즐 느낌 날라나? 자 그냥 주민인데요. 뭐야? 조교? 아! 아, 아, 나 이 엔티티와 상호작용을 하자마자 알겠네. 그렇군. 아, 맵 희한하네요. 아, 매력적이야. 아, 이거 너무 무리하게 운동했어. 운동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 인생의 동반자 늑대? 이거는 이제 뭐 잡으면 되는 것 같고. 아니, 뭐야, 이거 왜 음매지? 늑대 이름이 와 데미지 검사세요 잠깐! 아! 아! 안돼! 졌어! 패배했다고! 야, 겁나 세잖아 늑대! 어 잠깐만요 뼈 같은 게 있었나 혹시? 상점이 혹시 있었나요 상점? 아 여기가 상점이 있네 상점이네. 착한 좀비? 치료하면 뭐 있을 것 같다 그치? 고물단지 수집가 상한 음식 요리사 여기 있다. 뼈다귀 여기 20개 있네. 아 이걸로 길들여서 잡는 거인가 봐. 으아 바로 길들이기! 이지 뼈를 안 쓰고 잡았다면 다른 의미로 대단하시다고요? 해볼까? 궁금한데? 아! 야 겁나 죽네.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잡는 거였고. 오케이 자 다음 DNA 강제 변환? 아 무시름이 무적인데 DNA 강제 변환이라고? 야 가위 들고 와 가위 소로 바꿔버려. 분명 가위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죠 그쵸 그 가위로 무시룸이었잖아. 바로 소로 바꿔버려. 그렇지 DNA 변환시켜버려. MBT 태그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소를 한방에 죽일 수 있게 된다. DNA 유전자 가위. 아 뭐야 겁나 빠르잖아. 어? 근데 한방에 죽어버리네. 이거 유전자 조작 실패한 것 같은데요? DNA 강제 변환하다가 뭔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재밌다! 희한하네. 처음에 그게 무슨 RPG인가 싶었는데 야 퍼즐맵이 맞는 것 같아요. 건배! 떠돌이상이 무적이야. 건배? 맥주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맥주! 건배해! 어 한잔해 한잔! 떠돌이 상인이시잖아. 한잔해! 건배! 부장님 밤새 마시더니 너무 취하셨습니다. 달나라 여행 약탈자가 무적이라고? 뭐가 있었나 상점에? 달나라 여행이요? 뭐가 폭죽 로켓이 있긴 한데 이거 하나 들고 가볼까? 이거? 이게 왠지 정답일 것 같은데 여기 위로 쏘나? 우주 비행사야 머리에 우주복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위로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얘를 맞추는 건가? 아 위로 쏘는 게 맞았나봐. 아 여기로 쏘는 게 맞았나봐. 아 어차피 달나라 여행이면 사실 맞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보내는 게 맞지. 아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네. 가라 히이! 달나라 발에 착류 못한 것 같은데. 토르 강림 엔티티가 아이템이야? 어?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 비가 온다? 어? 아 뭐야 저주받은 막대가 내 인벤토리로 들어오더니 날 죽여버렸는데? 당장 버려 저주받은 막대? 아 저거 먹으면 죽네 그런 느낌. 아까 그 삼지창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아이템을 맞춰서 번개를 내려쳐서 태워서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아. 와장창.
거의 와장창 수준이 아니었을지죠. 양식장 오픈 기념세 아울로틀 무적? 이거는 다 뒀지. 아까 양동이가 있는 걸 봤거든요? 이걸로 바로 양동이에 담아버려. 양동이에 담아. 아무튼 없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 구멍은 뭐야? 뭐야, 나갈 수 있네? 어, 뭐, 아! 아, 이거 뭐야, 나가니까 죽네. 아, 죽는지 몰랐다. 여기서 바로 아울로틀 하! 멈춰? 거북이 무적? 거북이 무적? 멈춰가 힌트인데? 일단 들어가보자. 일단 들어가볼게요. 어? 얘 왜 뒤집혔지? 무적이라서 죽이지를 못하거든요? 이걸 어떡한다? 디놀본을 바꿔? 일단 들어가나? 거북이가? 한 칸으로 들어가요? 거북이가? 야야 여기 위로 너무 올라가 버렸는데? 천장에 붙어버렸어. 아 그거 이름표 가지고 올까요 그냥? 이게 뭐야? 이거 땅콩 뭐죠 이거? 자 들어가서 이름표 한번 바로 붙여볼게. 짠! 이게 뭐야? 뭐지? 무슨 의미지? 뭔 손인지 모르겠는데? 정지 표시라서 멈춰였잖아. 정지 표시로 멈춘 거야 이거? 아 그런 의미였구나. 스탑! 그런 의미였구만. 아 얘기 듣고 나니까 합리적이네 되게. 뭔 소린가 했는데. 몬스터가 급류 써요? 드라운드 무적? 바깥쪽으로 유도하는 걸까? 구멍으로 유도하는 거 아니야? 급류를 쓰는 거니까. 야 그냥 너무 빠른데? 이거! 아 이거 바깥으로 유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안돼! 내가 다 가졌어! 야 나도 삼지창이다 이 녀석! 어? 잠깐만! 삼지창으로 TP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쏘면? 아, 내가 쏘는 삼지창도 되는구나. 아, 이거 날아가는 거 겁내 하찮게 날아가네. 하면서 안 웃은 사람 봐? 아니야, 나는 웃었어. 아, 내가 쏘는 삼지창은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아, 오케이, 알았다. 여기 다이아몬드까지 다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 네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